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오늘 한국이 이제 엔데믹 전환 최초 국가가 이제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주목을 받고 있어서 엔데믹 관련된 이슈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회 거리 두기가 이제 종료가 되죠. 마스크 의무 착용을 제외하고는 지금 모든 규제가 좀 풀리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좀 돌아가게 되는 건데요.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0년 3월 20일부터 이제 시작된 것이 2년 1개월 만에 일단 이런 부분들이 모두 좀 해제가 된다는 점에서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일단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대외 활동 재개 등의 이제 그 억눌렸던 야외 활동들이 풀리면서 제품의 서비스 등의 수요가 확대되고 억눌렸던 소비가 이제 분출하는 복 소비가 좀 본격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용, 의류, 유통, 여행, 외식, 공연 등에서 대부분 이제 보복 소비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좀 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엔데믹이 좀 더 가까이 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군들로 일단은 뭐 인터로조나 호주시로 같은 종목을 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네,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관련해서 리오프닝주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좀 렌즈 관련된 회사인 일단 그 인터로조부터 일단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택트 렌즈 제조 및 판매 전문 업체인데요. 올해 이제 국내 이제 신제품 출시를 좀 앞두고 있고 해외 신규 거래처 등을 확대를 하면서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은 약 1,400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약 2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은 약 380억 정도로 전년 대비 약 3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신규 제품뿐만이 아니라 일본발 매출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또한 이제 유럽 전역 서플라이 체인도 좀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매출 성장도 당연히 좀 뛰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시장 뭐 흐름과 좀 달리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은 신고가를 좀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데 기관들의 수급도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어서 실적과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실 종목은 의류 OEM 업체인데요. 좀 적은 회사이지만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있어서 호전 시럽을 일단은 좀 선발해 봤습니다. 호전 시럽 같은 경우는 스포츠웨어 및 특수 기능성 아웃웨어 등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의류 OEM 업체인데요. 좀 주목해 봐야 될 점은 기존의 브랜드인 뭐 노스페이스, 언더아머, 애슬레타 이런 쪽에서 룰루레몬이라는 기능성 이제 우리 레깅스라고 좀 유명한 그런 세계적인 업체인데요. 나스닥에 상장된 업체입니다. 이 회사가 작년도 50만 달러 정도 수주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약 2천만 달러 이상 수주가 좀 나올 것으로 보여져서 매출 성장과 함께 실적 개선에도 상당히 좀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나스닥에 상장된 룰루레몬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300달러 수준에서 390달러 수준으로 약 한 달 만에 약 30% 정도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러한 주가 상승에 호전 시럽도 같이 발맞춰서 좀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어서 호전 시럽도 같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과 관련된 시기에서 인터로조 호전 시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컨택트렌드 제조업체 인터로조 그리고 의류 OEM 업체 호전 시럽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